하니까 대통령은 술만 먹으면서 우리는 더 이상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시간 앞에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계획을 알고도 실행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. 일본에서는 태평양으로 방출하게 된 125만 톤의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. 믿으십니까?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았고 주변 국가들도 다 반대하고 있는데 일본이 뭔데? 일본이 뭔데 다른 나라 국민들의 삶을 해친다는 말입니까? 일본의 국민 그리고 일본의 어민들도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왜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투기하고자 합니까? 돈이 제일 적게 들어서겠지요. 7천억 원을 홍보비용으로 썼습니다. 안전하다는 홍보비용으로. 그렇게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공원을 만들어서 호수를 만들어서 거기서 서핑하고 노십시오. 총리님 그렇게 하십시오. 안전하다면서 왜 투기하려고 하십니까?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제주에서 왔는데 이분만 발언하라고 하면 좀 속상해서 제가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. 일본 영사관 앞에서 피켓팅을 하는데 그런다고 세상이 안 바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냐라는 시민분들이 계셨습니다. 처음에는 학생이라고 무시하는 건가 라는 마음에 속상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세상이 쉽게 안 바뀐다고 포기했던 결과가 이 결과 아니겠습니까?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. 함께 목소리 내면 지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. 세상을 바꿔내는 그날까지 우리 지치지 말고 함께 합시다. 감사합니다.